안 해도 돼. 풀어 나왔잖아, 머리. 머리 나왔으니까 거기 너 이리 너 거기 있어. 그냥 거기 있어. 가만히 있어. 나와. 다급함에 터져 나온 날선 목소리. 여기서 이것만 잡고 있어줘 그냥. 그래도 재빨리 대처한 덕에 암소는 그새 몸을 일으켰다. 번화가 이렇게 하면 넘어질 수 있어. 소들이 미리 말을 해줘야 돼. 앞에서 보고 있었는데 몰랐어? 넘어질 것 같은 느낌? 야, 알고 있었는데 넘어질 줄은 몰랐어. 말해야지. 잠깐 기다리라고라든지 넘어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. 우리가 양쪽에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잖아. 근데 알고 있는 정보를 말해줘야지. 내가 뒤에 있을 때 소가 잘못 넘어지면 내 팔 부러질 수도 있다니까? 탈골되고? 어, 제때 말을 해줘야 돼. 넘어질 것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또 지시를 해주면 안 넘어질 수 있잖아, 소가. 앞에서 뭐가 보이면 바로 말해줘. 이 와중에 조곤조곤한 말투. 그래서 더 무섭다. 지금 이 순간은 아내가 아니라 까마득한 선배님. 5년의 경력을 새삼 실감하는 사이 민정신 차분하게 수정란 이식을 이어간다. 완전 풀지 말고 자기가 조금씩 잡고 천천히 놔줘.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잘 봐줘야 되는데 집중도 잘 안 되고 번화기가. 잘못했으면 사실 미안하다 이런 사과도 사실 하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같이 일하는 건 솔직히 불편한 거 많죠. 뭐라고 하고 싶어도 잘할 수도 없고. 꾹 참았던 화를 터뜨리는 민정 씨. 간다는 말도 없이 먼저 자리를 뜬다. 혼자 남은 건학 씨도 속이 말이 아니다. 아까 주저앉으면서 안 되는데 제가 말했었는데 항상 약간 잘 됐었거든요, 항상. 소가 그게 흥분했어도 주저앉거나 막 쓰러지거나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처음이라 쓰러지는 경우는 또 재빠르게 대처를 못해서 안에도 약간 안에도 다칠 뻔하고 해서 좀 예민해진 것 같아요. 집에 가서 얼굴을 어찌 보나. 한 집 사는 부부인 것이 이럴 땐 고역이다. 그날 저녁 이 와중에 허기가 몰려온다. 청중이라 대본 다음에 위 운동. 온종일 소들과 씨름을 했지 않은가. 아, 배 너무 고픈데 저희 둘 다 늦게 끝나고 밥 만들어 먹기는 힘들 것 같아가지고. 아내가 좋아하는 메뉴로 슬쩍 멍석을 깔았다. 오늘 거의 그래도 동병원 주말에 혼자 한국처럼 있었는데 남편 그러니까 진덩어리 같은 느낌이야. 왜? 열심히 도와줬어야 되는데. 잘했어. 수의사가 한 5명 정도 되는데 오늘은 집에 계시는 사람이 아내밖에 없어가지고 아내를 많이 못 도와준 것 같다. 마음이 아픕니다. 먹어볼까? 드십시오, 여보. 자존심 내려놓은 솔직한 사과에 민정 씨도 무장해제. 저도 소가 넘어지면 당황, 옛날엔 당황 많이 했는데 지금은 또 좀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요령이 좀 생기고 좀 아, 이렇게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건하기도 아마 많이 놀랬을 텐데 제가 차분히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시적으로 말해가지고 기분 상했을까 봐 걱정도 좀 됐어요. 그래도 직장 선배님이고 5년 차면 하늘 같은 선배님인데
아내도 이제 저의 행동에 이제 지적을 하면 그걸 이제 수용하면서 이제 반성을 해야 되는데 괜히 갑자기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는데 이제 공과 사를 제가 잘 구분해야 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.